최근 여름철에 발달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 기후로 전례 없는 기상 상황에 의해 산사태 피해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산림과학 GPD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여름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 시기에 발생하는 장마, 태풍 등에 의한 집중호우가 산사태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는 흔히 표층 붕괴라고 하는데 비가 오게 되면 안반층 위에 지하수위가 차오르게 되고 토양의 결속력, 점착력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중력 방향으로 일순간에 무너지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사태는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계곡물이 갑자기 흙탕물로 변해서 밀려 내려오거나 산 비탈면에서 흙이 흘러내리고 돌 등이 떨어질 때 전신이나 나무가 기울어져 있을 때 산허리 일부에 갑작스러운 금이 가거나 내려앉는 등의 징후로 산사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산사태 피해 방지를 위해 산사태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에 거주하시는 분은 대피 장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산지 인근 주택의 경우 잔목 및 배수로 등을 정리합니다. 또한 산사태 단계별 행동 여력 및 기상 연락처를 사전에 숙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태풍 또는 집중호우가 발생되어 산사태 위험 예보가 발령되면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기상 예보 및 위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산지 주변의 야외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지정된 대피 장소나 마을 회관, 학교 등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반드시 대피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면 상황을 확인하고 즉시 신고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119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와 같은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 예측 분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예측 분석센터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사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산사태 정보 시스템은 산사태가 어디에, 언제, 얼만큼 발생할지에 대한 위험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 어디에 산사태가 위험한지는 산사태 위험 지도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산사태 위험 지도는 지형과 지질, 임상과 같은 그 환경 특징을 가지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1에서 5등급으로 구분한 지도이고요. 언제 발생할지에 대한 부분은 크레스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비가 올 때 과거의 강우 분포와 지질 분포를 고려하여 전국의 11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 각 권역별로 설정되어 있는 임계치에 그 토양 함수 지수가 도달할 때 실제 비가 내릴 때 그 위험성에 대한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 예측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극한 호우를 반영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범정부 사면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사태 위험 예측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 예방기술 개발은 최적화된 설계와 적정한 위치에 배치되는 사방댐으로 대응력을 높일 수가 있어서 계곡과 같은 산림 유역에서 발생하는 토사 유출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토사 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에는 토사 이동을 감지하는 하이드로폰이라고 하는 음량 센서와 그리고 수문 환경을 측정하는 강우량계, 수위계, 유속계 등이 포함되어서 실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형성되는 수문 환경과 그리고 토사 이동이 시작되는 임계 강우 수문 특성과 그리고 하류에서는 양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토사 유출량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사방댐의 과학적 설계와 시공을 통해서 과학적인 사방댐의 적정 규모라든지 적정 위치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음파 등으로 주변 압력 등의 변화를 탐지하는 하이드로폰은 수로 실험을 통하여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산림 유역에서 토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유출량을 무게 단위로 분석하기에 적합한 장비로 판단되었었습니다. 또한 계곡 등 수중에 있는 돌이나 자갈과 흡사하게 만든 모형에 반도체 태그를 집어넣고 토사 유출 이동 정보를 무선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토사 이동성의 시공간적 특성을 구명하기 위해서 자갈에 총공을 하고 주문 제작한 RFID 태그를 삽입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갈의 크기와 무게가 비가 왔을 때 계곡에서 형성되는 수문 환경에 따라서 얼만큼 이동하는지 이동을 했다면 어떤 자갈의 크기가 이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의 분석을 통해 가지고 토사 이동의 시공간적 특성을 구명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다양한 산림 유역 환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토사 유출량 추정 모델에 대해 관측 데이터를 통한 모델 검증과 이를 통한 모델의 수정 및 보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림 유역 환경에 적합한 토사 유출량 산정 모델을 개발하고 나아가 하천, 해안 등의 종합적인 수계 관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